뱅크턴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릴 때 알아둬야 할 중요한 코너링 기술로 코너의 벽이나 둔턱을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제대로 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이것도 쉬워 보이시죠? 아니 이건 좀 어려워 보여요. 아, 앞에 건 잘하셨잖아요. 아, 이거 좀 빨라서 무서워 보이네요. 그럼 이제 뱅크턴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올라가시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벽을 이용해서 코너를 돌까요? 더 빨리 돌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벽을 바닥이다 생각하고 자전거 눕혀요. 그러면은 우리가 밀어도 자전거가 미끌리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뱅크를 돌 때는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요. 일단 코너를 도실 때는 먼저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고개를 들어서 탈출 쪽을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탈출 쪽으로 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자전거를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눕히는 그러니까 뱅크의 바깥쪽 발이 밑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코너에서는 일어서 있는데 이때 발로 밀면서 자전거 접지를 계속 높여주는 거거든요.